네, 대한민국 한 줄배기 월급 얼만 줄 압니까? 요즘에 45만 천 원입니다. 이야.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대한민국 부대를 딱 다니면서 국력이 대단히 대한민국 북한하고 비교할 수 없이 높다. 그럼요. 두 번째는 나라 지키는 군인들에게 굉장히 그 이 복지 환경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군인들을 해준다. 생존하기 위한 투쟁을 하는 게 북한군이다. 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정말 나라를 지키는 국군인데 북한에는 살기 위한, 생존을 위한. 그렇죠. 이게 다르네. 또 더 궁금한 거는 훈련 방식도 북한이랑 많이 다르겠죠. 강철부대 뭐 TV에서 여러 번 봐가지고. 그렇죠. 우리 봤어요. 세더라고요. 진짜 평소에도 저렇게 훈련을 하나 싶기도 하고. 북한군이 저렇게 만약 훈련을 했다 물려시키면 하긴 하겠지만 죽어요. 못 먹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최근에 뭐 우리가 김정은이 나와서 자격소 쇼 하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일부죠. 그거는 정말 일부. 극소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김정은이를 호위하기 위한 이런 쇼. 네, 특수부대 쇼인 거고.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그 부대 가서 훈련하게 되면 먼저 사격부터 우리가 그렇죠. 얘기해 보자면 질문합니다. 병사들이 군복무 10년 하셨는데 사격은 잘하십니까? 그렇지. 10년을 했다니까. 그럼요. 근데 제가 그럽니다. 저 물을 맞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실탄 3발 주잖아요. 3발 주고 한 발 맞으면 굽이고 두 발 맞으면 량이고 세 발 다 맞으면 우란 말이에요. 우량 굽으로 평가하는데.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한 번 나갈 때 20발 30발 줍니다. 10배 차이가 나네. 근데 그것도 사격을 저희 때는 1년에 두 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와서는 1년에 7번 합니다. 김정은 들어와서 세 발씩을. 7번 해봐야 1년에 몇 발입니까? 20발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우리 국군은 한 번 나갈 때 20, 30발. 야. 그리고 저는 부대 가서 포 사격을 하는데 포가 진짜 포 사격을 해요. 진짜 포를 쏴요? 와. 포를 쏩니다. 포를 쏘는데 아, 그렇구나.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왜 그 북한군에서 10년 동안 포 사격을 한 번도 못 봤지? 포부대 아니어서 그런가? 통신이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포부대가 실탄이 없으니까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을 포 사격을 해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단, 진짜. 뭐가 있느냐. 제가 대한민국 그 예비군, 금방 제대한 해병대랑 같이 우리 예비군 훈련장에서 이게 사격을 할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저도 6발 쐈어요, 그때. 아, 진짜? 6발 쐈는데, 일단 대한민국 그 무기가 굉장히 무거워요. 무겁고 길더라고요. 북한 거보다? 예, 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북한군 이 자동보총은 앞에 이렇게 문이 있어요. 여기 침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조선과 조문을 잘 맞추라 하거든요. 이것만 딱 맞춰서 쏘면 무조건 우예요. 근데 대한민국도 그 비슷하게 쏘긴 하더라고요. 하는데 6발을 어떻게 쐈는지 무게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무겁구나. 무겁더라고요. 자동보총이. 그러니까 북한은 자동보총이 휙휙 돌아가잖아요. 그치, 우리가 집중하는 것처럼. 근데 내가 사격을 하면서 느꼈는데, 굉장히 진지하게 임하시긴 하더라. 근데 북한군은 뭐냐? 빈총을 많이 연습한단 말이에요. 매일 한 시간씩 밥 먹었잖아요. 밥알 눕힐 새도 없이 그 다음에 갑자기 무기 들고 한 시간 조준 연습합니다. 빈 거 가지고? 빈 거 가지고. 아니 나가지도 않은 총알 가지고 뭘 가지고 해요? 빈 거 가지고. 근데 연습만이 살 길이다. 진짜 가지가지 하는구나. 그래서 그냥 계속 엎드려서 한 10m 앞에다 간형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다가 우리 계륵은 사진 붙였죠. 그리고 계속 조선과 조문에서 눈하고 계속 이렇게 맞추는 거죠. 이걸 10년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친 거죠. 저는 미칠 것 같아요. 조준력은 뛰어납니다. 조준력이 좋아서 뭐 해. 총알을 못 쏴봤는데, 실전을 못 해봤는데. 총알 못 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군의 차이예요. 훈련에서. 야, 그러면은 뭐 말 나왔던 김에 총 하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 무기는 좀 무거웠고 북한 뭐 총은 좀 가볍다고 했잖아요. 쏘는 맛은 어떤 게 좀 더 좋았어요?
우리 국군 무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무거우니까 받쳐주는 게 있나? 그러니까 무겁고 살짝 좀 긴 감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뭐냐면 무거우니까 무기 같은 느낌이 확 들었고. 아, 그렇지. 그리고 엎드려 사격 자세에서 딱 누웠는데 어깨하고 맞췄을 때가 굉장히 이렇게 그 안정감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 자동보청 이게 목탁이잖아요. 나무로 된. 옛날 그 맨날 어칠년 어칠년식 57년도 50년대 총이죠. 그 러시아 옛날 거 근데 그 이후에 가철식이라고 중국에서 또 들어오긴 했어요. 똑같은 건데 그냥 이게 쇠로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건데 똑같아요. 얘는 얼마나 가벼운지 이게 안정감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조준력이 아무리 이렇게 그치, 흔들리게 뛰어나도 이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대에서 사격하잖아요. 소대별 평가하거든요. 북한군에서. 그러면 앞에 사람이 딱 쐈을 때 아, 이 무기가 우 나왔다. 점수 잘 나왔다. 그러면 그 무기만 가지고 소대가 사격을 합니다. 나머지 무기는 사격이 조준이 잘 안 되더라. 쉽게 얘기를 한다면은 대한민국 국군의 무기는 진짜 총 같은 무기고 무기 같은 무기고 그렇죠. 북한 무기는 그냥 장난감 같은 무기다. 어, 말이 무기지 뭐 그 장난감이지 막 이도 막 휘두르도 막 그 정도로 가볍다라는 거 아니에요. 가벼워요. 굉장히 가벼워. 우리도 뭐 훈련할 때 학생들도 훈련 시키잖아요. 북한에서는 14세부터 했죠. 14세 때 한번 나가서도 총 한번 매번 적이 있는데 그렇게 무겁다라는 거 못 느꼈거든요. 14살 때, 그죠? 이제 뭐 다 컸는데. 그러면 또 그렇게 사격 훈련 빼고 뭐 육체로 하는 훈련에서는 다르죠? 그것도 많이? 제가 우리 그 국군하고 예비군 훈련장에서, 그러니까 예비군이죠. 군방 제대하고 예비군 되신 분들하고 같이 시가지 전투도 해봤습니다. 시가지 전투가 뭐냐면, 실제 전쟁을 가상해서 적군과 아군이 있고요. 그때는 뭘 주냐면, 무기 안에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 물감이에요.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이런 물감을 준단 그럼 말이에요. 터뜨리겠구나. 무기한테 얘를 넣고 이렇게 쏘게 되면 이게 그 적한테 우리가 무기 빵 쐈을 때 가서 얘가 딱 맞으면 노란색이 팡 터지면 얘는 죽은 애예요. 그 영화에서 쓰는 그런 거네. 그쵸? 진짜 그거 했어요. 진짜 뭐 진지도 해놓고 네, 가상 건물 씌워놓고 그렇게 하고 시가지 전투하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북한군에서 10년 동안 군 생활하면서 연습, 예행 연습도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그렇지. 기껏 해봐야 뭐 사격 해보고, 그치. 방독면 그렇지. 훈련 해보고, 뭐 행군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통신이니까 뭐 전문병원, 이게 다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실제 전쟁을 가상한 이 시가지 이게 전투를 하는데, 총 쐈을 때 이게 그 적한테 쐈을 때 노란 건 맞아서 터지잖아요. 짜릿함이 와요. 정말요? 그러니까 저는 군일 했어서 그랬나 봐요. 어머, 내가 적 하나 죽였구나. 그잖아요. 나 안 죽었구나. 근데 그게 다르구나. 다릅니다. 다르고 또 놀랐던 게 뭐냐면 그 시가지 전투할 때 철갑모를 쓴단 말이에요. 그치. 근데 저희가 북한군에서 훈이 우리 뭐 북한이 먼저 막 도발해서 이게 뭐 정세가 완전 막 그 긴장해지고 할 때 그때는 저기 들어가죠. 작전 들어가 가지고 그럼 그때 철갑모를 써야 돼요. 써야 되는데 밤에 잘 때도 써요? 잘 때도 쓰죠. 아 진짜로? 신발 못 벗게 하는데요. 신발 못 벗고 나 옷 입은 채로 이렇게 하고 철갑모는 뭐 살짝 벗어놓기도 할 수 있고 쓰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철갑모가 50년대 나온 거란 말이에요. 아니 우리 군대 우리 그 대대가 120명인데 철갑모가 50개밖에 없어요. 그럼 철갑모 무슨 없는 사람은 이 대가리 총 맞으라는 거야. 대가리라고 하면 되나요? 그런데 네. 근데 그 일단 군무 나가 서는 사람한테 철갑모 준단 말이에요. 그치.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어떡해. 이 군이 떨어졌어. 어떻게? 군 있는 애가 별로 없어요. 거기다가 철갑모가 안에는 세상에 이 받침 이게 다 고장 나가지고요. 쓰게 되면 돌아가 얘가. 그 지휘관들이 지나가다가 저희 군무서고 있잖아요. 돌려, 팽이 돌려. 빨리 쓰 임마. 거기다 이게 저는 이게 얼굴이 짝딱 세대가리라 했거든요. 중대장이 맨날 아이 세대가리 이걸 또 삥 돌리면 얘가 삥 돌아가, 삥 돌아가고 그럼 땡그랑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그랬습니다. 전시에 저기다 국이나 끓여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러네. 근데 대한민국 이 시가지 전투할 때 보니까 안에 받쳐주는 애가 다 있고요. 꾼이 딱 제대로 돼 있고요. 야, 제가 그래서
야, 게임 할 수 있겠나, 북한하고? 못하죠. 나 이 생각 들더라니까. 못하죠. 어. 못해요. 방독면은 더 기가 막힙니다. 아, 진짜로? 진짜 사나이 보셨죠? 진짜 뭐라고요? 진짜 사나이. 아, 봤지. MBC에서 봤지. 하는 그렇지. 거. 그렇지. 봤죠. 그러니까 그 연예인들이 딱 가게 되면 화생방 훈련할 때 제일 힘들어 하잖아요. 안에다 독가스. 그렇죠. 하고 이게 막 쓰고. 딱 나올 때만 막 눈물컹을. 진짜 가스 살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것도 전시를 대비한 그렇죠. 군인으로 군인 훈련이잖아요. 제가 와서 그때 훈련장에서 대한민국 방도면을 썼단 말이에요. 방도면 쓰고 적진지 탈환, 그다음 시가지 전투 다 해봤거든요. 포복철도 다 하고. 이 포복하면서 이거 다 하는데 방도면을 썼는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군에서 그런 방독면 못 써봤거든. 야, 그렇구나. 이 방독면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북한군 방독면이요. 생화학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정말 그런 순간이 온다 그러면 북한군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고무가 다 싸갔어요. 우리 고무 오래 쓰면 싹잖아. 싹지. 이 막는 역할 하나도 못하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 방도면을 쓸 때 이걸 이렇게 벌려야 된단 말이에요. 벌려서 딱 써야 되는데 이 고무가 너무 늘어나가지고 뻥뻥뻥 구멍이 있어. 어떡해. 텄어요, 얘가. 튼 데다가 어떤 사람들이 훈련할 때 힘들다고 이 가스를 막는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 잠그는 애가. 근데 얘는 밖에서 보이는 애니까 얘는 열 수가 없어. 안에 이걸 들어오는 이 가스를 막아주는 이 껌으로 된 애가 딱 막아준 애가 있거든. 이거를 옛날 선배들이 다 빼서 뜯어버렸어. 아휴. 그래서 겉으로만 방독면이고 바깥 공기 다 들어와. 그냥 이건 뭐 형식적인 훈련이지 진짜 전시를 위한 훈련이 아니네요. 아니죠.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진짜. 국군하고 너무 차이 납니다. 비교 불가죠. 불가죠. 뭐 맨날 300리 행군 해봐야 뭐합니까? 300리 행군 딱 하다가 가스! 하면 방도면 딱 써야 되는 말이에요. 가스하고 너무 잘 뛰어. 왜냐면 공기 탁 들어오니까. 그러면은 또 저는 궁금한 게 북한에서 군생활 10년 동안에 하면서 거기서 혹시 준 전시 상태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남한 군, 국군한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교육은 있어요? 부대마다 맡은 임무에 따라서 다르죠. 그렇지. 뭐 포병이면 포병. 언니는 뭐 아까 통신이라 하셨으니까 통신 쪽은 어떻게 임무를 줘요? 저희는 어떤 그 임무였냐면 종심 정찰대대 통신입니다. 그러니까 정찰병들하고 통신을 하는데 이 정찰병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적의 진지에 정찰을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뭐 육군 본부가 있는 계룡이다. 이게 제일 타깃이 되죠. 청와대, 뭐 계룡. 그치. 이게 타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딱 제일 먼저 들어와서 정찰병이 계룡에 왔더니 어떤 지역에 뭐가 있다. 이 통신을 저희랑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통신을 받아가지고 상급 부대에다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 통신을 받고 누가 움직이느냐? 포병이 움직입니다. 포병이 장거리 방사포를 이용해서 계룡이나 우리 청와대에 있는 여객을 면적 사격을 먼저 하는 거예요. 주변에. 면적 사격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직접적인 전투병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임무였어요. 그러니까 그 통신을 연결해 주는 거를 언니네 부대에서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뭐 통신 연결하게 되면은 옛날에 우리 영화에서 보게 되면 막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건데 어떤 그 장비가 어떤 거였어요? 그 제가 딱 이게 한국에 오니까 기생충 영화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지하에 숨어 있는 남편이 불빛으로 마누라한테 밥 달라고 그렇지. 그죠? 급하다 뭐가 내려와라 그러면서 막 신호 보내잖아요. 그 통신입니다, 우리가. 그 통신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모르스보란 말이에요. 숫자 1 하면 던쯔쯔쯔쯔 예. 유미카 하게 되면 쯔던쯔 던던던던 쯔쯔 던던쯔 쯔 던던쯔 던 이렇게 유미카를 우리가 채워준단 말이에요. 이걸로 채워주죠. 장비로 막 채워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기재가 소련에서 들어왔어요. 그것도 139형 수신기.
제가 국군 다니면서 제가 139형 썼어요. 여기에도 있나요? 그랬죠. 여기는 없어요. 아, 여기는 옛날 그런 아날로그식 그런 기계 자체는 없어진 지 오래됐죠. 제가 뭘 보고 놀린 줄 알아요? 대한민국 왔을 때 국군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어떤 게 있어요? 북한군하고 국군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아니면 그 무력 말고 그냥 육탄으로? 그렇지. 누가 이깁니까? 그래요.